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.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열립니다.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을 장기화할 수 없다며 임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적 성향과 정책 관련 질의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오늘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무역, 지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합니다. 현대자동차가 최고 금액인 300억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것을 비롯해 1,704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, 유공자 총 596명이 포상을 받습니다. 정부는 오늘 전 국민의 생애 주기별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혁신방안을 발표합니다.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온 이 정신건강 관련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청소년기와 노년기 등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문제를 맞춤형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